성종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10일 임의 첫 번째 기사 1483년 명성화 19년 사관의 대사관 박계성 등이 서장을 올려 사직하기를 신들이 용렬한 자질로 외람되게 언관에 있어 모든 아래는 것이 걸핏하면 예지에 어그러지는데 번번스레 직사에 나아가는 것은 마음에 매우 미안하니 참건대 신들의 벼슬을 갈도록 하소서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성종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10일 임인 두 번째 기사 부사 김흥이 대홍면포 20필 농면포 20필 대홍면주 20필 농면주 25필 자면주 80필 사롱면포 30필을 청구하였다. 성종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10일 임인 세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한 손순효 등이 서장을 올려 사직하기를 신등이 물러가서 생각하니 사직하지 않을 수 없는 의리가 세 가지입니다. 역경에 이르기를 소치 다리가 부러져 공속을 엎으니 그 몸이 젖는다 하였는데 이는 그 직임을 견디지 못함을 말한 것이며 또 볼기에 살 가치에 없으며 질여에 의거한다 하였는데 이는 그 거처가 불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들은 모두 어리석은 무리로서 외람되게 언간에 있으므로 송령이 대간에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가지고 여러 번 우러러 성총을 어지럽혔으니 마침내 윤허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반드시 말하는 것이 알맞지 않아서 상상의 창문을 움직이기에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벼슬에서 실소함으로 의리에 있어 떠나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사직하지 않을 수 없는 첫 번째 까닭입니다. 훈유는 한 그릇에 담을 수 없고 물과 불은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송령 집안의 험을 말이나 글로 매우 심하게 논박하였으니 원한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함께 같은 대성에서 벼슬하여 아침 저녁으로 일을 같이 한다면 이른바 뜻이 맞지 않으면서 어울려 말하는데 그 얼굴빛을 보면 빨개져 있다 하고 어깨를 움츠리며 아첨하고 웃는 것은 여름 더위에 밭에서 일하기보다 괴롭다는 하는 것이니 이는 어찌 굴욕하고 용신하여 고차하게 서로 함께 하겠습니까? 이것이 사직하지 않을 수 없는 두 번째 까닭입니다. 그 말을 허락받지 못하면서 뻔뻔스레 직사에 나아가 전장이 무너져도 지키지 못하고 공기가 더럽혀져도 바르지 못한다면 위로 상상을 저버리고 아래로 배운 말을 저버리는 것이니 한때의 웃음을 살 뿐만 아니라 만세의 비평도 끼칠 것입니다. 이것이 사직하지 않을 수 없는 세 번째 까닭입니다. 신들이 자신을 그르치지 않으려 하는데 성상께서 어찌 반드시 신들의 뜻을 꺾으시겠습니까? 청군대 신들의 벼슬을 갈도록 하소서 하니 서장 끝에 옷으로 이르기를 말이 쓰이지 않고 행하는 것이 맞지 않으면 신을 신고 떠나는 것은 사람이 늘 하던 일이기는 하나 경들이 오늘날에 따라서 할 일이 아니다. 간언을 들어주지 않았으나 어찌하여 성상이 벼슬을 해임하려 한다고 생각하며 물러가서 어찌하려는가 하였다. 손순효 등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그 말을 허락받지 못하면 떠난다 하였는데 신들은 이미 대관의 자리를 매우 두렵겠고 또그 직임을 오래 버려둘 수 없으므로 감히 사직하는 것입니다. 상상의 은덕을 입어 다른 벼슬을 옮기면 죽도록 일에 부지런할 것이고 죄를 논하여 꾸짖어서 내치면 고향에 물러가 살며 밭을 갈고 조세를 바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들은 내가 경들을 죄의 줄이라고 생각하는가? 죄 주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가? 하였다. 손순효가 대답하기를 신들은 직분에 있어 해야 할 일임으로 감히 말하였을 뿐입니다. 전하께서 그렇게 여기시면 죄 주시고 옳게 여기시면 죄 주지 않으실 것이니 오직 전하께서 재단하실 것인데 신들이 어떻게 감히 우르르 헤아리겠습니까? 대간이 이미 그 잘못을 논하고서 벼슬을 같이 하는 것은 참으로 마땅한 일이 아니므로 감히 사직합니다. 또 신들은 성명의 세상을 만나 말을 숨기지 않는 조정에 있는데 이한 가지 일만은 청납받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신들이 한스럽게 여기는 까닭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걸주라면 간신을 죄주겠으나 나는 걸주가 아닌데 어찌 죄주는 일이 있겠는가? 예전에는 무신하가 서로 화협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이미 반드시
화엽하게 하여 썼거니와 경들이 끝내 잘 화엽하여 직임을 같이하면 무엇이 도리에 해롭겠는가 하였다. 손수녀 등이 다시 아뢰기를 무릇 동료는 반드시 마음이 같고 뜻이 화합해야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인데 어찌 뜻이 같지 않으면서 함께 있겠습니까? 대간의 품격을 고칠 수 없는 것이었어. 예시나 중에는 죽어도 그 뜻을 바꾸지 않는 자가 있었는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신들의 뜻을 빼앗으려 하십니까? 하였다. 손수녀 등이 반복하여 굳이 사직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공속은 공공의 제사 속에 솥에 담는 재물이다. 질연은 약초 이름인데 세모 또는 네모난 가시가 있었다. 구록은 직무는 태만하고 관록은 먹는 데만 구차합니다. 용신은 아침하에 제 몸을 편안하게 둡니다. 성조실록 156권 성조 14년 7월 13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손수녀 등이 다시 서장을 올려 사직하기를 신들이 성령과 직임을 같이 할수 없음을 논하였는데 어서가 간절하고 선교가 정령하시니 신들이 명을 어길 수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반복하여 생각하니 끝내 사직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 있습니다. 대간의 풍습은 다른 관사에 견줄 것이 아닙니다. 서로 격려하고 함께 탄핵을 집행하되 이것은 조정을 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 이 풍속이 한번 무너지면 대간은 대간이 아닌 것이 됩니다. 신들이 근일 송영을 극진히 논하여 예감을 여러 번 번거롭게 하여 온지 거의 반달이 되었으므로 공핵을 받은 유례가 아닌데 이렇게 하고서도 다시 함께 일을 같이 하는 것은 어리에 있어 감히 할수 없는 일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노여움을 숨기고 그 사람과 버타는 것은 주와 구명이 부끄럽게 여기고 구도 부끄럽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신들이 성질을 거듭 어기고도 구차하게 자리를 같이 하여 굳이 돌아서서는 미워하고 대면하여서는 기뻐하는 태도를 가지며 어려운 일을 권하고 착한 말을 아뢰는 곳에 함께 있는 것은 참으로 신등이 참아할 수 없어 감히 사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그 끝에 어서로 이르기를 사무에서 임금의 명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예법을 본뜨는 것은 어찌 옳은가? 뜻대로 하라. 나는 다시 말하지 않겠다. 하고 언서로 승정원에 보이기를. 사무에서 송룡에 대해 이토록 고집하는데 내가 들어주지 않는 까닭이 어찌 부질없는 것이겠는가? 난신에 연좌된 자를 까닭같이 등용한다면 일이 국가에 관계되므로 이렇게 하더라도 괜찮겠으나 이는 그렇지 아니하여 이미 전에 사로에 통하도록 허가하였으므로 벼슬이 현달이 되는데 방해되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됨도 용렬하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언책을 주려 한 적이 여러 번인데 소사에서는 내가 특별히 등용한 것을 가지고 사의가 있는 것이라 하고 또 내가 간언을 들어주지 않는다 하여 감히 이토록 무리하게 군다. 나는 송룡에 대하여 참으로 사의가 없으며 그 밖에 특지로 등용된 자도 많은데 이것이 다 사의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가? 들어줄 수 없는 일이라면 어찌 낱낱이 다를 수 있겠는가? 예전부터 지사 중에 이렇게 한 자가 있기는 하나 그 일이 위망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어찌 일마다 그렇게 이렇게 할수 있겠는가? 대가는 반드시 나를 걸 주나 환영에 견주어 버리고 가는 거실 터이니 조정에서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서울에도 있지 않고 살림에서 고고하게 거느며 시서로 스스로 즐길 것인데 내가 그 거처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하였다. 손수녀 등을 명수하여 어서를 보였는데 손수녀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송영을 논핵하고도 함께 있을 수 없으므로 설장을 올려 사직한 것이고 살림에 물러가 있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야흐로 지금 성명이 위에 계심으로 포위의 선비가 다 조정해서 벼슬하기를 바라는데 더구나 손수녀 따위가 외람되게 재상의 지위에 있으니 쓰지 않으시더라도 우리에 있어 멀리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형들이 사직하고 훌쩍 떠나니 고려 말기에 대간이 모두 집에 돌아갔다가 굳이 청한 뒤에 나왔는데 형들이 이것을 본뜨는가? 옛말에 기미를 보고 일어나며 종일토록 기다리지 않는다 하였는데 경들이 거치는 뜻대로 하라 하였다.
손수녀 등이 아뢰기를 신하가 어찌 뜻대로 거취할 수 있겠습니까? 세종조부터 연좌된 자로 대관으로 삼은 일은 없었으며 신들이 오늘 탄핵하고 내일 책임을 같이 한다면 이는 돌아서서는 미워하고 대면하여서는 기뻐하는 것이니 어떻게 함께 임금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벼슬을 같이 할수 없는 형세이므로 굳이 사직을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미 임의로 거취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사직할 수 있는가? 또 돌아서서는 미워하고 대면하여서는 기뻐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옳은 일이다 하였다. 손수녀 등이 아뢰기를 현석규가 대사안이 되었을 때 본부에서 탄핵받아 다른 벼슬로 옮겼고 성룡이 두번 대관이 되었으나 본부의 탄핵 때문에 다 갈렸으니 이것이 그 관례입니다. 신하는 임금의 명예에 대하여 물불이라도 가리지 않는 것이니 지금은 사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경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 일이 물불보다 어려운 데가 있는가 하였다. 손수녀 등이 아뢰기를 이것은 물불보다 심한 데가 있습니다. 장록도 사용할 수 있고 칼날도 밟을 수 있으며 물불에도 들어갈 수 있으나 이것은 의리가 정미한 곳이니 바로 이른바 중용의 도는 쉽게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곳에 나아가는 것은 능히 할수 있으나 이것은 결코 할수 없습니다. 어떻게 돌아서서는 미워하고 대면하였으나 기뻐하면서 함께 있으며 임금을 섬기겠습니까? 사직을 청합니다. 하였으나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성주시록 156권 성종 14년 7월 14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산는 도감 제조 홍응 윤호가 와서 아뢰기를 두 능의 중간에 새 정자각이 이미 완성되었으니 새 광릉에는 3년 동안 흉내로 제사하므로 이 정자각에서 합재하지 말아야 하겠으나 옛 광릉에는 어찌 반드시 가설한 정자각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겠습니까? 새 정자각에서 지내고 가설한 정자각은 허로 없애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영도년 부사 이상과 예조에 의논하라 하였다. 정창선 윤필상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모든 제사를 이미 옛 정자각에서 지내왔고 이제 새 정자각을 완성하였더라도 독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3년이 지나거든 대행대비와 합재하는 것이 인정과 신도 있어 온당을 뜻합니다 하고 심해 윤사 노사신 입하 신준 이맹현은 의논하기를 새 정자각이 이미 완공되었으니 대왕의 제사를 여기에 지내면 일이 매우 순조롭겠습니다. 아니 심해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선조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14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의 전지하기를 영평군 윤계겸 사슴시 첨정 김심 예조 참판 신준 군기시 판관 유효산 향조 정랑 최석경 흥양군 신운 양주목사 한천손 원주목사 김적 인천부사 민영경 상령부사 이영 예조 정랑 박철윤 조아랑 최진 박경 부장 민경달 탁경지 손희 위이조 조아랑 최관 공조 조아랑 윤수 승문원 교우검 박문관 성공관 판관 백예후 사과 한증 홍문관 교리 김헌 의정부 사인 강거효 소격서 영 이예경 한승부 서윤 김질 내자시 봉사 박중함 논영부 봉사 윤탁로 사도시 직장 현분 사홍 봉사 최기수 참봉 광맹원 통례원 인의 안극치 정민 겸인의 정무 시강원 문학 주위 병조 정랑 정회 좌랑 김전 상의원 직장 신작은 공조 좌랑 노공류 사관은 헌남 양면 사포서 별제 이복숭 경기도사 소사시 검상 남윤종 내관 복희 엄중손 행사용 오순형 전 관상감 봉사 홍순경 성공감 감역관 송환주 경산현령 손상장은 각각 한 작업을 올리도록 하라. 사홍은 직장 장한진은 한 작업을 더하여 벼슬을 올려 옮기도록 하라. 군자감 첨정 임중행 사용 정수 홍문원 운교 김종직 온양군수 황윤형 풍조창 수 김근령 공조 정랑 강자정 부장 박임경 성공관 부정 주금은 준직을 주도록 하라.
사무 집이 김학기 봉상시 첨정 허계 동래원 봉래 허황 찬희 남재 남재시 부정 이조영 예빈시 부정 김모 사관은 사관 안철양 종부시 첨정 이순 예조 정랑 홍자아 장원원 장원서 장원 조영희 성공감 직장 정숙선 성균관 사성 안침 사복시 판관 최옥순 부장 조영석 성공감 첨정 한장송 공조 정랑 곽은 이귀사 익찬 구숙선 한승부 판관 유해동 참군 안자성 겸 참군 김양전 수원부사 김순도 판관 정숙지 장단부사 윤사하 연천현감 안요경 김포현령 안호 엄죽현감 김수 공주 목사 이숙생 덕상현감 김영생 전희현감 신승보 지평현감 최기 율봉도 찰방 찰방 윤계정 성환도 찰방 임서 연원도 찰방 황계금 의원 방하산 강득주 노사종 광주 판관 김철령 진희현령 윤귀령 직산현감 임담 사도시 첨정 홍석보 천안군수 최지 단양군수 우연 사홍은 첨정 이문병 봉상시 부정 박찬조 장군고 봉사 강형은 벼슬을 올리도록 하라 가부장 김호는 소용하라 우승지 성현 행호군 최호원 행사직 김규지 전 관상감 부정 정명도 봉사 양효순 성공감정 이윤손 돈영부 부정 이수치 홍문관부세학 유순 통례원 우통례 김경조 사슴시정 노호신 사홍원정 윤민 봉성시정 이집 예빈시정 신수 재영감정 김수광 장원학원정 유자한 상희원정 김경광은 아들 사위 아부 조카 중에서 대가하라. 졸환 경기 관찰사 이길부는 아들 사위 중에서 소용하라. 사년도감 옥사는 매일 별사 3을 주고 빈전도감 국장도감의 녹사는 별사 1을 주고 화원 서리도 녹사 예대로 하라 하고 공조 사복시에 전지하기를 영의정 청찬성 영동영구사 윤호 조하찬성 서거정 우찬성 허종에게 각각 안고마 한 필을 내리고 좌의정 윤필상 우예정 홍흥 영중추부사 이극배 예조판서 이파 병조판서 이극정 함종군 어세겸 청평군 한계순 호주판서 어세공 대산 손순효 우참찬 김경광 이조판서 정괄 하남군 정승조에게 각각 승마 한 필을 내리고 서하군 임원준 우승지 성현 동부승지 이덕순 경기관찰사 김작 상호군 손비장 행호군 이유인 상호군 박승질 사복시정 김수선 상의원정 김경광 행호군 최호원 행사직 김귀지 전 관상감 부정 정명도 봉사 양교순 내관 주진 유한 연덕생 박경래 조효안에게 각각 암아한 필을 내리라 하고 상의원에 전지하기를 우의정 홍응 대사원 손순효 옥상군 이재에게 각각 당표리를 내리고 병조판서 이극정 청평군 한계순에게 각각 필단 한 필을 내리라 하였다. 이에 앞서 삼전이 온양에 거동하였을 때 제공이 서울로 돌아오고 산릉에 갔을 때 공로가 있던 이놈과 삼도감의 당상 낭청에 대하여 공로를 등재하여 아래라고 명하였는데 이때 와서 이 명이 있었다. 승마는 관원의 공로에 대하여 내리는 상사의 한 가지인데 승마 일필 하사라고 적은 첩지를 내렸는데 이를 받은 사람은 공사를 어디를 가려 할때 여기서 내보여 승마 한 필을 얻어 탈수 있었다. 아마는 벼슬아치가 자궁궁에 있을 내리는 말의 한 가지다. 삼도감은 임금이나 왕비의 장례 때 설치하는 빈전도감, 국장도감, 산릉도감을 말한다. 성조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15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망제를 지냈다.
성종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15일 을사 두 번째 기사 동포 승지 이 득승이 두 중국 사신에게 문안하니 부사가 말하기를 청주는 신의 부모가 사는 고을이니 목사 이평과 판관 김간손의 벼슬을 반드시 올려주소서. 또 상사의 통사 장유와 김전은 다 벼슬에 올랐는데 제 통사 유호양만은 은혜를 입지 못하였으므로 매우 부끄러우니 빌건대 아울러 벼슬을 올려주소서. 족질 김사형은 특별히 성상의 언덕을 입어 겸사복에 두었으므로 매우 기쁘고 감사나 다만 김순호는 이번에 겸사복에서 갈렸으니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하므로 이덕숭이 그들을 아뢰었다. 임금이 도승지 이세자를 보내어 부사에게 말하기를 육병 김간선은 명대로 하겠습니다. 장유원은 상사의 창 때문만이 아니라 전일 주문할 때 공로가 많이 있었으므로 벼슬을 올렸습니다. 유호양은 벼슬이 나고 공로도 없는데 갑자기 당상관이 되면 규례에 어그러지며 더구나 우리나라의 제도는 정사부사 이외에는 당상관이 북경에 갈수 없으므로 유호양이 당상관에 오르면 통사를 맡을 만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인이 청에 따라 유호양에게 전직을 주어 후한 녹을 먹게 하겠습니다. 김순원이 죄를 지어서 갈린 것이 아니라 사복시의 벼슬은 서로 천전하여 한 사람이 오래 있지 말아야 하므로 우선 간 것이니 차차 다시 재수하겠습니다. 아니 김흥이 이평의 벼슬을 올린 것을 기뻐하면서 복면하여 고두하며 사례하고 또 말하기를 유호양이 전에 참례하였을 때 장유와 김저의 어깨를 나란히 하였는데 이제는 장유와 등이 앞에 서고 유호양이 뒤에 있게 되어서 부끄러웠습니다. 빌건대 한결같이 벼슬을 올려주고 김사형도 반드시 그 벼슬을 올려 막에서 빨리 갈리지 않게 하소서 하였다. 두 사신이 또 말하기를 우리들이 근일 대행 왕비의 혼전에 진양하려 하는데 전하께서는 수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라 지나치다. 내가 거동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15일 을사 세 번째 기사 대산 손수녀 등이 또 사직하니 전교하기라. 성룡을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직임을 가지할 수 없다면 진실로 갈아야 하겠으나 한간 난신에 연좌되었다 하여 말한다면 내가 이미 반복하여 논요하였지만 어찌하여 같이 있기 어려운가 나는 다시 말하지 않겠으니 뜻대로 하라 하였다. 손수녀 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하가 임금에 대하여는 일에 불안한 것이 있으면 울며 불며 간쟁하여 반드시 청을 허락받아야 하는 것인데 어찌 감히 뜻대로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임금이 이미 명하였는데 직사에 나아가기가 어찌하여 어려운가? 또 송녀는 어찌하여 출사하지 않는가? 하였다. 손수녀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바야흐로 사직하려 하는데 어느 겨를에 성령이 출사하고 아니하는 것을 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경들은 각각 질사에 나아가고 또 성령을 출사시키라 하였다. 코미디다. 성경시록 156권 성경 14년 7월 15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청주 목사 이평에게 한 작업을 올리게 하였다. 이에 앞서 삼전이 온양에 거동하였을 때 이평이 공로가 있어 승직시킬 무리에 들어 있었는데 이때 와서 부사가 청하였으므로 이 명이 있었다. 성조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16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거동하여 도승지 이세자를 보내어 두 사신을 맞아와서 경혜로 아래에 잔치를 베풀었다. 상사가 먼저 와서 고두하고 말하기를 소민이 건일 불편할 때에 전하께서 어의와 어약을 보내어 제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막대한 은혜는 뼈가 부서지더라도 갚기 어렵습니다. 하고 인하여 흑백화 석연 3개, 녹화 석연 3개, 청백석연 4개, 소백석연 10개를 바치고서 말하기를 이것은 한밀당에서 나는 것인데 문방에 쓰이는 것이므로 와서 바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렇게 보배로운 벼루를 주니 매우 감사하오 하였다. 정동이 몸소 어좌를 들어 북쪽에 남양하여 옮겨놓으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대인이 전에라도 번번이 나에게 이렇게 하였는데 내가 끝내 사용하지 못할 신뢰가 많았으므로 이제까지 후회되니 나는 이제 감히 감당할 수 없소 하였으나 정동이 굳이 청함으로 임금이 자리에 앉았다. 이윽고 부사 김흥이 와서 아뢰기를 소민의 부모가 사는 고을의 수령과 족친이 다 벼슬에 올랐으니 전하의 천언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다례를 행하고 이 세자에게 명하 인정 예물로 각각 표비 아닥에 하나, 궁전 건 복구 일부,
궁전무 일부 표피 8장 호피 120장 세해죽선 400파 백첩포 철익 2 백첩포 한철익 1 백첩포 단철익 1 흑마포 철익 2 백면포 직령 1 대홍세도 1 자초립 1 마피와 분투구 1 삼병도자 이의를 주었다. 두 사신이 함께 임금 앞에 나아가 말하기를 청컨대 전하께서 자리에 오르소서 소민이 고도하여 사은하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서서 절을 받는 것도 이미 신례가 되었는데 어찌 감히 자리에 앉겠소 오르겠소 하였으나 두 사신이 굳이 청함으로 임금이 마하지 못하여 그대로 따랐다. 성종이 먼저 행주한 뒤에 전하께서 내리는 술을 마시고자 합니다. 라고 전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정동이 쌍배를 바치고 임금이 쌍배로 응대하였으며 김홍도 그렇게 하였다. 운산군 이제가 술을 돌리되 상사가 전하께 먼저 하십시오 하니고 사양하니 전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두목들을 불러 잔술을 마시게 하고 궁전 유두 일 선자 사파 백첩포 천리 일 마피화를 내려주었다. 임금이 부사의 두목 갈기를 시켜 실을 짓게 하니 그 시에 이르기를 높다란 누각이 용산 곁에 있는데 오늘 올라서 한번 즐겨 웃으니 심신이 신선동산에 노는 듯하여 티끌진 세상이 있는 줄 모르겠구나. 하늘은 푸르고 넓은 속에 그림을 펴고 사람은 울긋불긋한 경치 속에 술에 취하니 임금이 수령이 태산처럼 높아서 사시로 이 땅의 여가 즐기고 싶네 하였는데 임금이 유둔 일 선자 시파 흑마포 두피를 내려주었다. 주하 이정 윤필상이 술을 돌리되 상사가 잔을 들고 임금 앞에 나아가 윤필상을 가리켜 말하기를 전일 사은사로 북경에 이르렀을 때 길이 질어서 방물을 실은 수레가 진흙 속에 빠져 끌어내지 못하였는데 태감 이진 곡청이 곁에서 빨리 바치라고 재촉하니 이 재상이 어쩔 줄 몰랐습니다. 회동관에 이르러 이진 곡청이 또 빨리 바치라고 매우 다그치니 이 재상이 손과 다리를 바삐 움직여 스스로 본가를 풀어서 바쳤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안산 참에 이르러 길에서 나를 보고 이 일을 말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대 나라 재상들이 늘 말하기를 어느 사행은 한구랑이 청한 것이고 어느 사행은 정태감이 청한 것이다 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없는 때인데도 어찌하여 그렇게 족족받았는가 하였습니다. 이제 이 재상은 의정부의 둘째 재상인데 어떻게 스스로 본가를 푸고 분주하게 바치겠습니까? 벌주 한 잔을 마셔야겠습니다. 하고는 쌍배를 권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태감은 성지를 받들어 방물을 바치기를 재촉한 것이 예의고 윤 재상이 경황하여 분주하는 것도 예의요. 이 재상은 전일 중국 조정의 명을 받들어 건주를 정토하여 공로가 있었소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예의가 끝나고 두 사신이 하직하고 나가니 임금이 월남까지 배웅하였다. 성주시록 156권 성종 14년 7월 16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송영이 와서 아뢰기를 본부에서 신을 출사시켰으니 신이 본부의 탄핵을 받고서 번번스레 직사에 나아가는 것은 마음에 참으로 미안합니다. 또 언관은 남이 자기에 대하여 불만을 갖는다면 어떻게 남에게 신용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본부에서 탐론하더라도 그대가 대관이 되어 그 말을 옳게 한다면 어찌 남에게서 신용받지 않겠는가? 사직하지 말고 직사에 나아가도록 하라 하였다. 송영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집행이 되었을 때에도 본부의 논박을 받았으나 명을 받고 출사했더니 홍문관에서 상소하여 논하였는데 신이 그 때문에 갈렸으니 이번에도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또 본부에서는 난신에 연좌된 것을 가지고 말하나 실은 신이 물망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의 벼슬을 갈도록 명하시면 본부의 뜻에도 만족할 것이고 신의 마음도 편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내가 그들을 쓸만하다고 생각하여 시험하려 하는데 대간이 탄론하기를 열흘 동안이나 하였지만 헌문관에서 상소하더라도 내가 어찌 들어주겠는가?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부지런히 직무를 돌봐야 한다 하였다. 성조실 156권 성조 14년 7월 16일 병호 세 번째 기사 두 사신이 각각 두목 한 사람씩을 보내 혼절에 진양할 때에 쓸 단자 두 필, 나두 필, 사두 필, 초열 필을 가져와서 바치니 명하여 음식을 대접하게 하고 이어서 인정 물건을 주게 하였다. 성조실 156권 성조 14년 7월 17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도승지 이 쇠작가
두 사신에게 문안하 있다. 상사 정동이 말하기를 족질 정지 정군에게 오품의 벼슬을 제수하기를 청하고 태감 박진의 야후 박계질동에게 칠품의 실직을 제수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므로 이 세자가 그대로 아뢰니 전교하기를 청한 대로 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56권 성조 14년 7월 17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통사는 중국에 자주 들어가서 중국 사람과 문답해야 말이 익숙하여질 것인데 이제 중국 사신의 청으로 통사가 대부분 당상관이 되면 중국에 출입하는 자가 적어져 한역의 습득이 날로 소홀하여질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통사가 당상관이 되더라도 안물 안마 이외에 따로 칭호를 정하여 임명하여서 보내는 것이 어떠할까 한다 하자 승정원의 쌀이기를 당상관으로서 정사부사가 아닌데 중국에 출입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영도년 부사 이상에게 의논해야 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56권 성조 14년 7월 17일 정미의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송영이 서장을 올려 사직하기를 신이 용렬한 자질로 열람덕의 성상을 연하를 입어 특별히 장령에 죄수되었으나 곧바로 대관에게 논박받았으므로 어제 직사에 나아갈 수 없다는 뜻으로 여러 번 성청을 번거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상의 법무가 더욱 굳어 간절한 청을 연호하지 않으시니 신은 송구함을 감당할 수 없어 몸둘 바가 없습니다. 신은 이미 동료에게 논박받았으므로 신에게 염치가 없더라도 의리에 있어 구차하게 동료에 용납될 수 없으며 신이 성상의 만극한 은혜를 알고서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려고 생각하더라도 무리를 무릅쓰고 낯두껍게 직사에 나아갈 수 없으니 빌건대 성명을 거두어 신의 벼슬을 해면하여 주소서 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성조실록 156권 성조 14년 7월 17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정문형이 아뢰기를 올해는 농사가 조금 잘 되었으므로 미전보를 설치한 곳에 장성을 물려 쌓는 일들의 지금 거행할 만하니 청컨대 만호를 임명하여 그 일을 맡기고 본도의 절도사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수호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병조에서 이에 의가해 아랜대로 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18일 모신 첫 번째 기사 죽음을 파하다. 선조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18일 모신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윤은로가 와서 아뢰기를 이제 대행대비의 상사에 작은 공로가 있는 자라 다한 온상하에 청주목사 이평 광주목사 김적 인천부사 민영근이 당상관으로 오른 것은 견줄 데 없이 외람되니 청와대 성명을 거두소서 첨정 임중 군수 황윤형 수 김근령 정남 김 강자정 부장 박인경 사용 정수는 다 준직을 시켰는데 이몇 사람은 품계가 다 동원대부인데 준직을 제수하면 정상품에 올라야 할 것이니 작은 공로로 관작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외방의 수령이 혹 공로가 있어 상을 받거나 삼도감의 당상관에게 말이나 표리를 거듭상으로 내리신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 초상을 당하여 분주하게 일에 이바지한 공로를 상주지 않을 수 없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156권 성조 14년 7월 18일 모신 세 번째 기사 상사가 두목 한 사람을 시켜 소옥 금 상대 이요와 청옥 백옥 향로 각각 하나를 바치니 명하여 두목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하고 인정 물건을 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19일 개요 첫 번째 기사 도승지 이 쇠자에게 명하여 흑마포 60필, 수록면포 15필, 초록면주 10필, 대홍면포 5필, 초록면포 10필, 자면주 5필, 대홍면주 5필을 중국 사신에게 보내어 주고 말하기를 이것은 참으로 하찮은 물건입니다. 하니 상사가 받고 나서 기쁨을 만면에 나타내고 북경하여 고도하고서 말하기를 내려주신 것이 이미 많으니 막대한 은혜를 말로도 할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에 앞서 상사가 석연 옥대를 바쳤으므로 이로써 회답한 것이다. 성조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19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장은 김직순 왓사리기를 이제 신유는 환관으로서 일품으로 오르고 민영견은 중삼품으로 당상관에 오르고 강자정 박인경 정수는 오품 육품의 관원으로서 삼품의 준직에 올라야 하니 정사의 대체에 있어서 온당하지 못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논상일 뿐 정사의 대체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말하지 말라 하였다. 김직선이 다시 아뢰기를 논상은 본래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계곡 정난할 때 일지라도 환관은 또한 일품으로 오른 자가 없었으니 신우는 일품의 벼슬에 오를 수 없습니다. 민영견은 도찻사원이기는 하나 여러 수령 고구려의 수령이 그 일을 나누어 맡았고 민영견은 한갓 영마를 타고 왕래하였을 뿐이니 그 공로가 어찌 당상관에 재배되기에 이르렀겠습니까? 강자장 박임경 정수가 갑자기 준직에 오른 것도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고 지평 이복선도 와서 신훈 민영경 강자정 등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바야흐로 초상을 당하였을 때 내가 친히 하지 못하여 크고 작은 상사를 신훈이 오로지 맡았으니 그 공로가 작지 않다. 민영견의 일도 이미 헤아려 싼 것이다. 강자정 정수 박임경을 오늘날 갑자기 준직을 제수하는 것이 아니라 차차 옮길 것이다 하여 선조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19일 기후 세 번째 기사 김직손이 왓사리기를 이제 삼도감의 당상관 중에는 다 작업을 올린 자가 없고 재상의 품계는 쉽사리 제수할 수 없는 것인데 신훈 민영견은 다 특이한 공로가 없이 가자되거나 당상관이 되었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로를 상주었을 뿐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19일 기후 네 번째 기사 사무대산 손수녀 등이 상소하기를 신들이 그니 성령과 직임을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일로 우러러 성총을 번거롭게 하자 전교하기를 사직하는 자는 직사에 나아가고 출사하지 않은 자는 출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직사에 나아가지 말아야 하는데 직사에 나아가고 출사하지 말아야 하는데 출사하는 것은 다 예법에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한서에 이르기를 현명한 군주는 절실한 간쟁을 싫어하지 않고 널리 보며 충성스러운 신하는 무거운 주부를 피하지 않고 곧게 간쟁한다 하였습니다. 임금은 원수가 되며 대신은 고갱이고 대가는 이목인데 이목을 없애고 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으니 신들이 이목의 벼슬에 채워져서 총명을 없앤다면 이는 참으로 배운 것을 저버리고 전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삼가 송나라의 정제를 살피건대 대관의 권리가 있으면 어사 중승에게 맡겨 청가하게 하고 청가한 자가 마땅한 사람이 아니면 언사관을 시켜 살펴서 아뢰게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도 전지에 이르시기를 난신에 연좌되었다가 시로에 통하는 것은 허가받은 자는 대성 정조 이외에 사용하라 하셨으니 곧 송나라에서 대신을 중하게 여긴 좋은 법과 같습니다. 송나라 이정이 막직으로서 특별히 감찰 의사에 제수되었는데 여대림 사마광 등이 봉환하는 글을 올려 이르기를 과연 승의에서 발탁하였다면 모름지기 비상한 사람이고 명성이 뚜렷한 세상에 들렸어야 무사람의 의혹을 충분히 승복시켜 조정의 아름다운 일이 될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진용하는 길에는 본래 차서가 있습니다 했습니다. 이제 송룡은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기이한 재주가 없는데 전하께서 끝내 무신하의 의논을 물리치고 반드시 대관을 제수하시면 대전이 무너지고 전지가 무너지며 서경하는 법이 무너질 것입니다. 어사대가 들어오지면 조종의 기강이 들치지 않을 것이니 어찌 자학은 문제이겠습니까? 조종 이래로 서경하는 법을 세워 그 세계와 당자의 허물이 없는지를 상고하고서야 언책을 주었고 대승에 같이 앉아 벼슬을 같이 하고 자리를 같이 하여 말하더라도 조금만 잘못이 있으면 바로 공핵하고 또한번 공핵을 받으면 끝내 다시는 같이 앉을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송룡과 같이 난신에 연좌된 자로서 대관에 제수되어 함께 왕국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송룡이 이미 대성에 앉았는데 그렇다면 신들은 또한 나두껍게 함께 있지 말아야 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신들의 벼슬을 해임하여 신들의 뜻을 성취시켜 주소서 하니 어스로 이르기를 송룡은 패고된 사람이 아니니 도리를 곱게 하여 임금을 섬긴다면 어디에 간들 옳지 않겠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19일 개요 다섯 번째 기사 신훈을 숭정대부 흥양군으로 윤계겸은 장안대부 영평군으로 신준을 자헌대부 고양군으로 이경동을 가산대부 예조 참판으로 김효강을 가산대부 장천군으로 홍석보를 통훈대부 사헌부 지비로 허황을 봉렬대부 사관은 사관으로 한천손을 가산대부 행양주 목사로 이평을 통정대부 행청주 목사로 김적을 통정대부 행광주 목사로 허탁을 가산대부 행의주 목사로 민영견을 통정대부 행 인천부사로 삼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조종조의 환관으로서 봉군이 된 자가 없었는데 세조가 비로소 전근을 봉하였고 예종조에 이르러 봉군된 자가 7인이었다. 이때 와서 신훈이 또 숭정대부에 올랐으나 장래의 패단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대간이 힘껏 논하지 않았으니 아깝도다 하이. 성종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19일 개요 여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 절도사 정난종, 만포진 첨절제사 최한망 등이 가져갈 사목을 아뢰기를 1. 야인들이 기수날 당초에 건파를 살펴 안 뒤에야 마땅하게 접대하고 3. 추장의 족계의 강약과 정권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의 성명과 부락이 있는 곳을 상세히 탐문하여 적어서 아랠 것. 야인이 주에서 내조하기를 바라는 자에 대해서는 절도사가 온당한지를 분별하지 않고 다만 만포신의 신보에 따라서 전하의 아뢰므로 조정해서 처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절도사는 그 가부를 가려서 접대할 만한 자는 연유를 갖춰 개품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돌려보내되 부득이 돌려보낸 자는 반드시 넉넉히 궤정하여 그 마음을 위로할까. 1. 만포신은 저들의 고장과 다만 강 하나로 막혀 있어 야인이 올 때에는 다시 진을 거침으로 서북의 무노라 부르니 참으로 우리나라의 요해지인데 만일 방수가 호술하면 저들이 우리를 깔볼 것이다. 무릇 성보의 기계, 군용 염습과 모든 기구를 훨씬 더잘 조치하여 위세가 엄중함을 보일 것 하였다. 성조실록 156권 성조 14년 7월 20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한 손순효가 와서 아뢰기를 신들은 송년과 대관에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무의를 경사에게 미치고 무의를 서인에게 미치라 하였으니 천건대 무의논을 채택하여 그 가부를 취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경들은 조정에 오래 있었으니 어찌 생각이 두루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말하였겠는가마는 이래 행하여 할 바가 있다면 어찌 반드시 경사와 서인에게 다시 의논하여야 하겠는가 하였다. 손순효 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득이 말하는 바가 이치에 마땅하며 상상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이 그럴 것이며 그 그런 것을 알고도 감히 극진하게 말하지 않는다면 곧 임금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신들은 죄를 받더라도 결코 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내가 즉위한 이래로 경들과 같은 대관을 보지 못하였다. 송룡은 내 족친이 아닌데 어찌 특별만큼이라도 사사로운 뜻이 있겠는가 하자 다시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선조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21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한 손순효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 등을 송륜과 책임을 같이 할수 없습니다만 좌우에서 물으시면 공의가 어디에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들은 중죄를 받더라도 감히 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들을 만한 일이라면 진실로 따라야 하겠으나 이것은 끝내 들어줄 수 없다. 경들이 죄를 받겠다고 공동하니 내가 죄에 주려면 어찌 할 말이 없겠는가마는 용인할 뿐이다 하였다. 손순효 등이 아뢰기를 난신에 연좌된 자를 한번 대간에 받아들이면 반드시 전례로 원용하여 패단을 바로잡기 어렵게 될 것이니 조정의 일 중에 무엇이 이보다 중대한 것이겠습니까? 신들은 언책을 맡았으므로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고 상상께서도 따르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임금이 남의 사사로운 청탁을 들어 용사가 거꾸로 된다면 그러겠으나 지금은 용사를 다 내가 한 바인데 어찌하여 전례로 원용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였다. 손순효 등이 아뢰기를 그늘 최석경이 형조 정랑이 되었는데 대신이 홍자아의 전례를 원용하여
옳다고 아뢰었으니 송영이 장량이 된 것은 법 이해의 일일지라도 뒤에는 반드시 이것을 원용하여 법으로 삼을 것입니다. 주상의 성취는 세종의 30년간의 정치와 규모를 같이하므로 만세에서 본받아야 할 바인데 이제 이와 같은 큰일을 굳이 무리치고 따르지 않으시니 감히 번거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경들은 칭찬하지 말라. 내 정치를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또이 뒤에 연좌될 자 중에 누가 송영보다 어지러워서 대관에 사용할 만한 자가 있겠는가 하였다. 손수녀 등이 또 사직을 청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하는 바는 다 그러고 경들이 말하는 바는 다 옳으니 경들은 내일도 말하고 또 이튿날도 말하라. 나는 들어주지 않겠다. 더러운 사람이 대승에 들어갔다면 경들이 말하는 것이 옳겠으나 송영은 그렇지 않다. 경들이 조정에 널리 물을 것을 정한 것은 반드시 여러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면 따라야 한다는 것이겠으나 조정에서 어찌 대간의 말을 그러다고 하겠는가? 묻고 안 묻고는 나에게 달려 있으니 어찌 경이 말하기를 기다려서 하겠는가 하였다. 선수녀 등이 하리기를 대중의 국풍을 주상께서 어찌 모두 아실 수 있겠습니까? 조정에 물으시면 공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모의가 중론을 따르면 천심에 맞는다 하였으니 무사람의 말이 모두 일치한다면 천리에 공변된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22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윤은로가 와서 하리기를 신분에게 작은 공로가 있더라도 상사만으로 족한데 어찌 환관을 일품에 초수할 수 있겠습니까? 세조조에서는 이러한 적 없었습니다. 정칭 왕 중례 권 중린으로 말하면 공로가 없는데도 당상관이 되었으니 사체에서 적당하지 못합니다. 또 신천군수 김건은 종사품으로서 당상관에 초승하였는데 이것이 비록 중국 사신의 창 때문에 마지 못해서 나온 것이긴 하나 실직 삼품으로 족할 것입니다. 청와대 성명을 거두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신우는 회관대왕의 실언관으로 공로가 있었으므로 내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았고 이제 또 대행대비의 상에도 가장 공로가 많았으므로 특별히 승정대부로 올린 것이다. 정칭 등은 다 본래 계제하여 관직에 제수되었는데 이제 승직한 자 때문에 빈자리가 없으므로 천단한 것이다. 김거일은 소태도 귀가 있는데 대관에게 어찌 귀가 없겠는가? 중국 사신의 청을 어떻게 따르지 않을 수 있는가? 내가 한 일을 대관이 다 그러다 여기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대사원은 사체를 아는 자인가? 어찌하여 이토록 번거롭게 하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56권 성조 14년 7월 20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 양면이 와싸래기를 예전부터 환관으로서 일품을 오른 자가 없었습니다. 신원에게 공로가 있더라도 그것은 그 직분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므로 물건을 내려주는 것이 옳은데 더구나 삼도감이 논상에 있어서도 물건을 내려준 자가 있으니 오로지 자급으로 상주지는 않지 않았습니다. 정칭 왕중례 권중례 이 집은 다 사일이 900일을 채우지 못하였는데 당상관에 오르면 대전의 법이 무너집니다. 신숙 이윤손 이수치가 당상관에 오른 것은 신들이 그 까닭은 모르겠습니다. 벼슬을 상준 사람의 승직 때문에 빈자리가 부족하다면 빈자리가 난 대로 서용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어제 반드시 한때에 다 준직을 재배해야 합니까? 신천군수 김건은 자력이 매우 낮은데 당상관으로 올랐습니다만 장명이 매우 중한 것인데 중국 사신의 청을 어찌 죄다 따를 수 있겠습니까? 또 송영을 출사하도록 명하셨는데 신들은 반복하여 생각하여도 그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22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헌 송순 효 등이 상소하기를 신들이 삼가 생각하건대 이래는 큰 것과 작은 것이 있고 말에는 중한 것과 경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규구에 들지 않은 작고 경한 것이라면 유사가 말해야 하겠지만 신단에서 나오고 의리에 해롭지 않다면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일인데 법에 어그러지고 이치에 어긋난 것이라면 그것이 성지일지라도 진실로 고집하여 간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저 유사의 법은 전수하는 것이 있으므로 개인이 사사로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금도 요동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성상께서 장교하시기를 성령은 연주와 예가 아니고 이미 대성의 직임을 지냈는데 어찌하여 안될 것이 있겠느냐고 하신다면 신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상군이 어리고 못 간사한 자가 보좌하여 종사가 거의 위태롭게 되었는데 송현수가 외척에 가까운 친척으로서 마음대로 드나들며 의논하다가 마침내 천주를 받았으니 난신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춘추의 법은 난적을 주토하는 것은 거눈을 캐어 없애는 것보다 더욱 엄하게 하여 목욕하고 토지의 학위를 창하였으니 공자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공경이 생각하건대 우리 명나라 고황제가 선화를 통일하고 법을 세워 교훈을 끼쳤는데 난신에게만은 모두 연좌를 논하였으니 어찌 악을 제거하여 근본을 힘쓰는 큰 뜻이 아니겠습니까? 공경이 생각하건대 우리 세조대왕께서 기회를 잡아 정난하여 나라를 진정시키고 연좌된 자를 처분하되 한결같이 율문을 따르셨고 간혹 방면이 있었으나 사로에 통하도록 허가하신 것은 적었으며 동반에 사용하기까지 한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대간이겠습니까? 이제 송영은 천원을 입어 사로에 통할 수 있었을지라도 율문에 있어서는 연좌되어야 마땅하니 그 방치에서 면한 것만도 다행이고 사로에 통하도록 허가된 것도 다행이며 서반에 사용된 것도 지나치고 동반에 사용된 것도 지나치고 또 지나친데 어찌하여 반드시 대승의 직임을 얻어 공기를 욕되게 하고 조정을 욕되게 해야 합니까? 난신의 연좌된 자를 지켜 조정의 기간을 잡게 하였으니 무리를 같이 하는 것도 나 두꺼운 일인데 모든 관료가 어찌 눈을 흘기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두 번이나 대승의 직임에 제수되었어도 논집하여 아뢰는 자가 어지러웠던 것은 공의에서 나온 것이며 전하께서도 따라서 개정하신 것은 공의에 따라 돌이켜 바로잡으신 것입니다. 홍범에 이르기를 모 이를 경 사이에 모 미치고 모 이를 서인에게 미치라고 하였는데 대개 무의가 무사람을 따르면 천심에 맞음으로 묻기를 좋아하며 능력하여지고 자기 뜻만을 고집하여 쓰면 작아질 것입니다. 전하께서 평소에 이를 논하면 처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도 모두 무신하에게 의논하여 공론이 속해 있는 말을 듣고자 하셨는데 이제 송령이 이 벼슬에 제수되어 대명률이 무너지고 대전이 무너지고 천지가 무너지고 서경하는 법이 무너지니 그러면 무너지는 법이 한둘이 아닙니다. 연좌된 자를 동료로 삼으면 대간이 천하해질 것이고 연좌된 자를 승묵으로 삼으면 조정이 욕될 것입니다. 난신의 친족이 오대에 들어오고 나면 연좌의 무리가 점차로 떼지어 나올 것이고 장리의 자손과 행실이 방자한 여자의 자손이 잇따라 나오는 것이 마치 물고기를 꿰는 듯이 이어져서 뒷노래의 사람들이 지금의 일을 보고 본드는 것이 지금 사람들이 옛일을 보고 본드는 것과 같을 것이니 어떻게 난적의 무리를 징계하겠으며 어떻게 편드는 무리를 억누르겠습니까? 그 문이 한번 열리면 패단을 막기 어려울 것이니 그러면 패단이 따라서 일어나는 것도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조짐을 길러줄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으니 지금 결단하여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들의 말을 오월하다고 생각하여 거절하지 말고 조정의 청문을 내려 그 공의를 따르소서. 그러면 어찌 조정의 아름다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정치에 마음을 두어서 의논하여 하지 않은 일이 전혀 없으셨는데 이한 가지 일만은 공의를 따르지 않으시니 아마도 광명하고 진선한 채통이 험이 될 듯합니다. 이것이 신 등이 부호를 피하지 않고 천종을 돌이키려는 까닭입니다. 예전에 주나라 모왕은 85세에 즉위하고 3일 만에 상보에게 단서 가운데 경신이 태만보다 더한 자는 길하고 태만이 경신보다 더한 자는 멸망하며 의리가 욕심보다 더한 자는 순통하고 욕심이 의리보다 더한 자는 흉하다라고 한 훈계를 받았는데 물러가서 그 궤적 상두 도금 호유 등 어느 것에나 다 새겼습니다. 위 나라 무공은 95세가 되었어도 오히려 국중에 경계하여 말하기를 경 이하로 사장 사까지 조정에 있는 자라면 나를 늙었다고 생각해 나를 부르지 말고 반드시 조속으로 삼가서 번갈아가며 나를 경계하라 하였고 그래서 어깨를 세어 스스로 경계하였습니다. 대저 이두 성인은 80세, 90세가 되었어도 스스로 경계하는 방도가 이러하였는데 더구나 우리 조상 전하께서는 춘추가 능력하시니 마치 요순이 두려워하고 조심하며 탕문이 두려워하고 삼간 것이 듯이 하여 법을 세울 때는 선갑 후갑하고 사람을 등용할 때는 무신하에게 물으며
물이 흐르듯이 가눈을 다루고 처음처럼 끝까지 삼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저는 이 공열에 빛을 더하여 후세의 유족한 도리를 끼칠 것입니다. 신들이 말을 많이 하면서 그치지 않는 까닭은 대간이 만세의 공기이므로 신들로부터 더럽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 신들만이 아끼는 것이겠습니까? 참으로 조정이 함께 아끼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청문을 내려 널리 공의를 채택하소서. 그러면 국가에 다양할 것입니다.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오대는 사헌부의 별칭이다. 상두는 술잔과 제기이다. 호유는 창문이다. 선갑부감은 법령을 처음 제정 발포하는 전회에서 백성에게 공손히 구하는 일이다. 무슨 일이든지 주의를 깊이 해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선조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20일 임자 네 번째 기사 부사 김흥이 김사영 김순온 김순습 등에게 모두 업무장군을 제수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도승지 이쇠자에게 명하여 부사에게 말하게 하기를 본국은 다만 장록의 권한을 잡고서 신하를 억어함으로 외람되게 할수 없는데 이 사람들은 겨우 중사품에 제수되어 직실이 매우 낮음으로 등급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대인이 가장 가까운 자, 한 사람을 말하면 명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부사가 말하기를 모두 골육지친이 어찌 경중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미 늙어서 다시 올 기약이 없으니 이제 윤허받으면 다시는 아래를 잇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20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광평대군의 집에 쌀과 콩 아울러 20석을 내렸는데 대행 왕비를 그 집에 빈념하였기 때문이다. 성조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23일 개척 첫 번째 기사 사무대사한 선순효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들은 송년과 함께 일을 결단할 수 없으니 청간대 신들의 벼슬을 갈아주소서. 신들이 논평하고서 도리어 직임을 같이 한다면 이미 처신을 잃은 것인데 어떻게 이를 돌볼 수 있겠으며 송년은 자신이 바르지 않은데 또한 어떻게 감히 어사대에 앉아서 이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일을 같이 할수 있다면 어찌 20여일이 되도록 구태여 청하여 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성룡은 끝내 쓸수 없겠는가 하였다. 선순여 등이 아뢰기를 신들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난신 연좌의 법은 대명률에 실려 있고 대승에 있도록 허가하지 않는 것도 대전에 실려 있으니 성룡은 연좌된 자로서 동반에 사용되었으니 이는 또한 터근입니다만 대간으로 말하면 결코 성룡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장롱을 주거나 빼앗는 것은 임금의 권세니 전하께서 성룡을 대간이 되게 하거나 공경이 되게 하려고만 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공로는 꺾을 수 없고 전법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니 만약 성룡의 공로와 재능이 있더라도 풍헌의 직임을 맡길 수 없는데 더구나 공로와 재능이 없는데 말을 못하겠습니까? 대장이 나무를 쓸 때에는 작고 크고 굽고 고든 것을 모두 거두어 모아 두고 각각 그쓸 곳에 맞추는데 굽고 썩은 나무를 써서 대들보를 만든 후에 큰 집이 반드시 기울 것입니다. 임금이 사람을 쓴 것도 이와 같습니다. 신들의 생각은 전후의 소차에 모두 있으니 청간대 다시 굽어 살피소서 하니 장교하기를 내가 성룡에게 사사로운 뜻을 두는 것이 아니다. 이미 사로에 통하도록 허가하였고 그 사람됨이 쓸만한데 이제 폐기한다면 성룡은 반드시 종신토록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억울함이 심하다. 나는 끝내 들어주지 않겠다 하였다. 손순효 등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의논할 만한 일이 없었는데 이 일만은 참으로 지나친 처사이니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대신에게 의논하겠다 하였다. 어사대는 사헌부의 별칭이다. 성조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23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 양면이 와사리기를 신원이 비록 시종한 공문이 있기는 하나 갑자기 일품을 줄 수는 없습니다. 또 삼도감이 낭청이 승직하였기 때문에 정칭 권중린, 신숙, 이수치, 이윤손, 이집, 왕종례가 계월을 채우지 않고 갑자기 당상관을 올랐으니
신천군수 김근은 경력이 없고 직질이 낮으며 김수장은 용렬하고 어린 사람인데 한가 중국 사신의 청으로 다 당상관에 올랐으니 매우 적당하지 못합니다. 한참도 정동이 청으로 성질사에 임명되었는데 전일 정동이 한명이를 북경에 보내고자 하자 그대로 따랐고 이제 한참을 북경에 보내게 하자 또한 이와 같이 따르시니 정동이 반드시 말하기를 조선에 이런 다내말 한마디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이르는 법대로 거행할 것과 곤도에 따라 처리할 것이 있다. 그대들이 아래는 이를 내가 노여워하지 않는다 하고 웃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156권 선조 14년 7월 23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중국 부사가 두목 한 사람을 보내어 저사 사라 따위의 물건을 바치니 명하여 음식을 대접하게 하고 이어서 인정 잔물을 주게 하였다.